젊은 사람, 조금 젊은 차이가 있어. 근데 젊은 사람이 다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큰 언니, 두째 언니. 또 그 가운데 사람은 그냥 언니, 동생. 그래서 이게 형제간들이 마침 이 집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다 하나 하니까 식탁에 의자가 모자라니까는 그 나이 먹은 아주머니가 나 의자 그러니까 내 언니 그러고 다 갖다 바쳐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남편의 부인들이여 다. 아 그런데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살더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 먹고 싶어도 나이 먹은 사람은 나 물 그러면 얘 언니 그러고 다 갖다. 아 집안이 그냥 왕이에요 왕 아주.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이게 들어보니까는 그 남편은 그 야채 시장이 우리 가락동 시장 같은 야채 시장에서 도방을 한대요. 돈을 잘 벌어요. 그게 두째 부인이 재정권을 쥐고 있어요. 이게 모든 건 물건 사고 모든 거는 두째 부인이 다 해요. 그게 셋째 부인은 젊은 부인으로 두 언니 모신이라고 하니까 허리가 착 휘어. 예.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아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 여기 제일 큰 언니는 제일 먼저 시집을 와가지고 그 권위, 어른 노릇헌이라고 그 몫을 가지고 살고 두째 부인은 재정권을 쥐고 있거든. 그 사람이 사줘야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그 재미로 살고 저 셋째 부인은 맨 두 언니 모시라고 고생 많았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 두째 부인이 저 사람은 더 좋은 재미가 있다고 그래. 그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주로 그 방 가서 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첫째 부인은 명예를 먹고, 둘째 부인은 재정권을 쥐고, 셋째 부인은 재정권이고, 명예고, 다 가져가라. 저녁이 자기만 하면 좋다. 그 남편 차지하고. 아이,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오순도순만 사라질 바에는 나도 세 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일부 다처주의, 그런 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족이, 그 상당히 많은 종족이, 그 테만에서 온 사람, 말하자면 예메나이즈 주,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로 유대민족의 전통은 그 예멘에서 온 유대인들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대로. 하여튼 그 유대민족이 그렇게 결혼 가정을 이루는 그 족보나 형식을 그 학설에 의해서 맞춰보면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탈무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과 축복이 기쁨과 축복과 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기쁨과 축복이 없는 삶을 산 것이다. 그런데 독신주의자도 우리나라 많이 생기고 또 직업에 따라서 특별히 뭐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이렇게 써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하여튼 절대로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해서 살아라. 이것이 탈무드에 딱 배겨 있어요, 아주. 그렇게 유대인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오는 가운데 결혼을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 아주 그냥 이거 히브리 민족 중에서 2000년 전 풍속을 그대로 지켜도 그냥 꼭 그대로 지킨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상투 꽂고 갓 쓰고 사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3%가 돼요, 전체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메아샤림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메아샤림이라고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요. 그대로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종례혼을 해요. 탈무드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결혼을 하는데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집안에서 족보에서 찍어내라. 그거는 족보에서 찍어내버려. 그냥 그 집안 식구가 영원히 아니어버려. 나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그 텔아비브라고는 도시에 일본 대사관에 간 일이 있어요. 내가 일본에 그 이스라엘 살 때 일본에 방문을 하고 비자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비자는 총영사가 대사 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 얘기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있는데 그 비서가 현지 채용 비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야.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일본에서 유학 온 일본 사람하고 그냥 정이 붙어버렸네. 그래갖고 결혼을 나온 게 집안에서 막 절대 반대야. 아주 정통파 집안이에요.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거니 어머니가 시집가냐 아버지가 시집가냐 내가 간다 이거요. 그래갖고는 외국에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게 집안에서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지금도 장례식을 치러요. 빈관을 갖다 놓고 결혼식 한 날
우리 딸은 죽는다. 그러면 엉엉 울면서 통과하면서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그러니 집안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오도모도 그냥 끝나버려요. 죽어버렸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이스라엘 영사로 발령을 받았대요. 이제 주 이스라엘 일본 대사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영어도 잘 오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 채용이 돼서 대사관에 근무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8년이 됐대요. 결혼한 지가. 아기를 둘을 낳았어요. 상당히 아기가 커요. 그래서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대요. 이제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엄마가 현관에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엄마 나 에스더 왔어요. 엄마 나 에스더 왔어요. 그러니까 흘끗 보더니 싹 돌아서 가고 우리 에스더는 8년 전에 죽어서 장례를 지냈는데 누가 에스더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왔냐. 어서 가라. 보지도 않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대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례원을 지켜요. 철저한 종례원이에요. 그만큼 아주 무섭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종족하고 결혼을 안 해요. 또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 결혼식을 하는데 그 반드시 이거는 종교적인 집례입니다. 말하자면 랍비가 주례를 하고 랍비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결혼 신고가 안 돼요. 또 모슬렘, 또 이슬람, 거기도 이슬람의 승려가 사인을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교는 그 법에서 그 기독교 목사나 신부가 사인을 해야 신고가 돼요. 랍비는 둘 다다가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주례를 안 해요. 주례를 안 해요. 그게 거기 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래 산 사람들이야 다 유대인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처녀가 이스라엘 가서 오래오래 살다가 이스라엘 총각하고 사귀었죠? 결혼 주례 안 못 받아요. 먼저 그 개종 수속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외국 가서 하는 것은 허락을 해요. 외국 가서 결혼한 것은 그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무슨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신고하면은 결혼식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인정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끼리만 결혼할 수 있고 랍비가 주례를 해야 된다. 이런